안녕하세요. 쉬운 영어성경 암송.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우리 짧고 꼭 외워야 되는 그런 필수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For all have sinned. 자, for 앞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All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요. 자, 모든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have sinned. 자, 이 have하고 sinned는 현재 완료로 요거 sin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sin은 죄,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ed가 붙었으니까 요 과거분사인데요. have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죄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신인들은 죄를 짓다. 죄를 짓다니까, 현재까지 계속 죄를 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have sinned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현재까지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인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For all have sinned. 다시 한 번요. For all have sinned. 자,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nd fall short of. 자, 여기 fall이 뭐 떨어지다, 타락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합해서 숙어로 외워보겠습니다. fall short of 하면 어디에 미치지 못하다. 또는 어디에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충족하지 못하다. 자, short이 짧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는 우리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어디 이르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Fall short of. 다시 한번요.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 glory of God. 자, glory는 영광입니다. 영광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결국에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중요한 인간의 죄성.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맨스 3:23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그러면은 우리 한글 표기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맨 3:23. 다시 한번요.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맨스 3:23. 예,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